투어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투어도 충분히 또 이제 자주 모습을 그렇죠. 볼 수가 네. 있겠네요. 최근에 KT가 대회 숫자도 늘어났고 상금 액수가 확실히 더 커졌기 때문에 이제 외국 선수들한테도 매력적인 투어가 됐습니다. 예. 오늘 최종 라운드 주요 장면 만나보겠습니다. 첫홀부터 이상희 선수가 먼저 기선을 제압하는 듯 했지만 티카카치키, 거기서 타카시까지 모두 첫홀을 버디로 출발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장유빈은 1, 2, 3번 홀까지 버디가 나오지 않았는데 4번 홀에서 첫 버디가 나왔고요. 그렇죠. 반대로 오기서 타카시는 1번 홀 버디 이후에 사실 6번 홀에서 보기가 나왔고 조금 위태위태했습니다. 네, 첫 티샷이 많이 짧았고 버디 퍼트도 속도로 맞추지 못하면서 오늘의 첫 보기가 파3 홀에서 기록이 됐었고요. 4번 홀 버디 이후에 가장 쉽게 선수들이 플레이하고 있는 파5 7번 홀의 장유빈인데요. 장유빈 선수는 남다른 스피드량을 보여주면서 공을 빨리 세우면서 버디를 또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오기서 타카시는 보기가 나온 이후에는 어김없이 버디를 기록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장유빈은 7번홀에 이어서 8번홀에서도 버디에 성공했죠. 특히 파71 코스 셋업의 장유빈은 파5 홀들에서는 모두 다 버디를 기록했어요. 네. 또 한 번의 바운스백에 성공하는 모습. 남춘천 컨트리클럽의 두 번째 파5 홀인데요. 이때까지도 장유빈은 보기 없이 4개째 버디를 기록했고 11번 홀은 라인도 어려웠는데요. 네, 내리막 퍼시였었는데 이 버디 퍼시 들어가면서 공동 선두가 처음으로 됐었습니다. 오기서 타카시도 뒤쫓아오면서 11번 홀을 버디를 하면서 다시 선두로 치고 나갔고요. 거의 장유빈과 비슷한 라인에서 네. 성공을 했죠. 오늘 플레이를 하면서 저렇게 주먹을 불끈 쥐었던 모습이 한 두 번 정도 나왔습니다. 바로 11번 홀 그리고 마지막 홀에서 칩샷을 가깝게 치고 난 후였죠. 장유빈의 버디 행진은 어려운 홀들에서도 이어졌는데요. 14번 홀까지 보기 없이 6개째 버디 이러면서 공동 선두로 올라섰었는데요. 그 이후에 장유빈은 15번 홀에서 보기를 기록했고 마지막 홀의 투혼이 그 경사를 따라 안 내려간 게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한 바퀴가 아니라 반 바퀴만 움직였어도 홀 쪽으로 다 내려갔을 텐데 두 번째 샷이 딱 그 능선에 걸리면서 결국 버디에 만족하면서 경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라운드를 마치는 순간 공동 선두였고 생애 첫 우승을 노리는 오기소 타카시는 이 세 번째 샷을 가까이 붙이면서 태풍 버디로 자신의 첫 우승을 만들었습니다. 선수들의 경기력이 이 어려운 코스에서 참 빛났던 이번 대회. 네. 또 히가카스키 선수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모습이 있고요. 이번 대회 글로벌 이벤트라는 예칭에 걸맞는 또 한국과 일본의 대표 선수들 간의 뜨거운 승부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2년 전 남춘천 컨트리클럽에서 대회가 열릴 때는 이준석 선수가 파72 코스에서 많은 타수를 줄이면서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지난해에는 일본에서 양지호 그리고 올해는 오기소 타카시가 최종 라운드에만 3타를 줄이면서 한 타차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장유빈도 오늘 6타 줄였고
또 마에다 코시로 선수와 히가카스키 선수도 공동 3위의 성적으로 마무리했네요.